경기도 살펴봐야겠죠. 부산도 한 경기 만에 최하위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이날 이 경기는 이제 감독 대행 팀들 간의 맞대결이었는데 부산이 서울 원정을 와서 2-1로 승리하면서 10위까지 두 계단이나 뛰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규성, 박정우의 연속골로 정한민이 한 골을 만회한 서울을 2-1로 제압을 했고요. 네, 서울은 이제 파이널 라운드에 들어와서 이제 2연패 모두 두 경기 모두 지면서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은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좀 그 감독 대행 이제 김호영 감독 대행도 나가면서 뭐 그런 분위기를 빨리 추스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부산을 먼저 살펴보면 이기영 감독 대행의 첫 번째 경기였는데 이기영 감독 대행 체제에서 명단에 조금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3선에 이제 김정은 선수가 나오면서 이규성을 좀 더 이제 전진 매치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 선제골까지 이규성이 선제골까지 연결되면서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으로 경기를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이날 또 정말 맹활약을 펼친 선수가 골키퍼 최필수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무려 그 서울이 유효 슈팅을 14개를 했는데 13번의 세이브를 기록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맹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또 개인통산 100번째 경기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서울이 사실 뭐 14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한 것만큼 찬스가 많았는데 그래도 골 결정력에 있어서 좀 숙제를 많이 남긴 모습이었어요. 네, 사실 이제 올 시즌에 서울이 정말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저기 득점력 부족. 거기에 결국 이제 무릎을 꿇게 됐고 사실 이제 정한민 선수 만회골도 뭐 진짜 막 스쳤죠. 예, 기분 좋게 빵 슈팅한 것도 아니고 예, 부산 수비가 걷어낸 게 뭐 정한민 맞고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대로 이제 만들어낸 골이라고는 볼 수가 없고요. 그게 어쨌든 이제 그 패시지 선수 나가고 나서 그다음에 뭐 여름 이적 시장에 이제 공격수 영입해야 된다는 팬들의 뭐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그걸 영입 못한 게 이제 막판에 시즌 막판에 이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울이 부진에 빠지면서 강등권 공포에 휘말렸어요. 먹구름이 꼈어요. 그렇죠. 어떡합니까? 지금 승점 25점이긴 한데 그 세 경기 남은 상황에서 최하위 인천과 승점차가 지금 4점밖에 안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두 경기면 뭐 역전될 수 있는 승점차라 굉장히 서울로서도 이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고 불안하죠. 이제 서울 팬들 입장에서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날 박혁순 감독 등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마무리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유효 슈팅 많이 했지만 골키퍼한테 막히면서 득점에 이어지지 못했던 거를 아쉬움을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세 경기에서 뭐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뭐 위기를 극복해야 될 것 같다라면서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원팀. 네. 그렇게 이제 총평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기영 감독 대행은 팀의 승리 요인을 자신감이라고 했어요. 네, 그 이기영 감독 대행은 계속 이제 코치로 보아왔잖아요. 그래서 워낙 이제 능력 있는 선수들인데 패배감에 좀 많이 젖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을 북돋아준 게 가장 컸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했고요. 뭐 이어서 이제 조덕재 감독 이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서 잘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수락하게 됐고 뭐 당연히 이제 부담이 있는 자리겠죠. 거의 이제 팀이 거의 뭐 최하위고 바닥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담은 있지만 누구든 해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수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경 감독 대행은 뭐 K리그 쭉 보아오신 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뭐 감독이 사실 처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인천 시절 때 이제 김동 감독이 사임했을 때 이제 감독 대행으로 그때 이제 16년 시즌이었는데 그때 이제 감독 대행으로 팀을 이끌면서 6승 3무 했을 거예요. 파이널 라운드까지. 그래서 이제 패배가 없어서 이기는 형이라는 이제 별명을 얻고 그다음에 이듬해 이제 정식 감독으로 계약을 했고 17년에는 뭐 이제 무난하게 인천 입장에서 좀 무난하게 9위로 마감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18년에는 이제 시즌 도중에 사임을 했고 뭐 어쨌든 그래서 한 2년 가까운 감독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위기를 잘 넘기지 않을까 싶고 근데 사실 이제 인천이 그때 6승 3무 하면서 잔류에 성공할 때도 뭐 나중에 나온 이야기인데 뭐 그
그때도 자신감을 많이 강조를 했다고 해요. 뭐 전술적인 부분보다도 이제 자신감이나 이런 정신적인 측면들. 맞아요. 예,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뭐, 동기부여를 좀 이끌어내고 하면서, 뭐, 전류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부산도 그런 면에서는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말이 생각나네요. 약간 투수가. 네. 진심이 섞이지 않은 공을 던지면 100% 맞는다. 뭐 그런 명언이 있거든요. 아, 네, 약간 역시. 그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종합 스포츠 채널이군요. 아, 역시. 어쨌든 이기영 감독 대행이 인천 감독 대행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힘들다고 밝혔는데 좀 더 이기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보여줬으면 하는 기대가 되네요. 근데 왜 더 힘들까요? 지금이라서 그래요. 저 과거는 어쨌든 해냈고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전 26년밖에 안 살았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 네. 이기영 감독이 또다시 또 이기는 형, 네. 예, 이겨내는 형, 뭐 네. 이런 별명이 생겼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기는 형. 또 이기는 또 형. 네.